자, 받으시오. 콸콸콸. 완벽해 무려. 안녕하세요.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. 저렴한 가격에 정말 맛있는 즉석 떡볶이를 소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. 메뉴는 즉석떡볶이 단일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수에 맞춰서 주문하면 충분합니다. 돌면사리스 라면사리스 김마리스 김만두스 따단 이거는 아직 정체불명스 따단 계란스 따단 떡은 밀떡스 아 쌀떡이요? 밀떡이요 아 맛있겠다 면은 뿌니까 면은 먼저 좀 건져놓고 먹자 콜 아 맛있는 냄새 어제는 좀더 졸여가면서 조금씩 졸여가면서 사리부터 떡볶이 소스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달달하다 나도 면을 한번 먹어보겠어 라면 사리에 달달한 소스가 잘 배어 있어 정말 맛있습니다 생긴 거 쌀떡같이 생겼다 어제 국물이 톡톡해야 되는 거 여기 1,000원인데 이게 이제 사람 인원수로 나눠서 국물 오뎅은 4개 1,000원인데 떡볶이와 잘 어울려 꼭 주문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뎅도 한 입 어른들 입맛에 맞는 떡볶이의 맛이다 어른들? 엽떡같이 좀 매콤하거나 자극적인 맛이 아닌 약간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은 딱 그 중간의 맛 그래서 무슨 맛인데? 맛있는 맛 튀김 같이 논아 먹자 그래 김말이 여보 언니 나도 한번 먹어볼게 한번 잡숴봐 김말이가 두껍고 크며 속이 꽉 차 떡볶이 국물과 같이 먹으니 참 맛있어? 맛있습니다 엄청 큼직하네 근데 이번 아까 얘기한 이렇게 당면 들어간 단순히 당면 들어간 그 당면튀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내 인생 진짜 좋아했네 난 처음 먹는 거 같은데 옛날에 학교 근처에 분식집 가면 있었어 이게 얘랑 맛이 거의 비슷한데 얘는 겉이 좀 부드러워 그래 나 야끼만두 진짜 좋아해 나도 마늘 잘라볼까?
역시 야끼만두 진짜 아무것도 안 넣으셔야 돼. 이게 명이야. 야끼만두를 떡볶이와 같이 계속 끓였는데도 바삭하니 고소해 정말 맛있었습니다. 즉석떡볶이 치즈. 떡볶이 먹을 때는 달걀을 으깨줘야죠. 으깨줘야죠. 달달한 떡볶이 국물에 잘 익은 계란을 으깨 먹으면 담백한 맛이 끝내줘 참 맛있습니다. 이건 이렇게 먹는 거 노른자가 포인트야. 여보세요, 들어가. 맛있다. 블로그에서 봤는데 일부러 이거 내가 하나 남긴 게 볶음밥 볶을 때 이거 으깨 주신다고 하더라고. 볶음밥에 그거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. 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잘 퍼서 무조건 맛을 시켜야 돼. 역시 쌀이요. 라이스가 최고요. 떡볶이를 거의 다 먹고 밥을 볶아 먹으니 국물과 밥 그리고 김이 잘 어울려져 마무리 소주 안주로 정말 끝내줬습니다. 꼭 국물 있는 뭔가를 먹었을 때는 쌀이 최고요. 라이스가 최고요. 라이스가 최고요. 라이스 버거. 아이고. 이건 테리야. 잘 먹었습니다. 야끼만두. 그냥 무쳐 먹으려고 주문한 게 아니라 그냥 추억의 맛을 느끼고 싶어.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맨날 시장에서 단골떡볶이집에서 이거 이모한테 100원씩 내고 하나씩 안 먹고 갔구나. 맞아 맞아. 왜 다른 곳에 비해 여기 야끼만두 맛있어. 와우. 야끼만두는 그냥 생만 먹어도 맛있어. 소주 안주로 잘 어울리는 즉석떡볶이를 먹고 왔습니다. 고추장 본연의 맛을 잘 살렸고 달달하면서 매콤한 맛을 자랑하는 떡볶이였습니다. 각종 튀김, 계란, 사리들과 밀떡이 참 잘 어울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다락이라는 즉석떡볶이집 무엇보다 술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